올해 상반기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이 공개가 됐는데요. 수익률이 잘 나왔군요, 이재 기자. 네. 연기금 수익률이 한 7.5% 나타났는데 우선 연기금이 뭔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국민연금 기간이라고 기금이라고 해서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. 연금제도 아시죠? 그렇죠. 네, 이를 바탕으로 네. 모아진 국민연금 적립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내 국외 채권 그리고 그 주식 등에 투자하는 자산 운용 부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계 3대 연기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.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국민연금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해서요. 수익률이 7.5%에 달하는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는데 국민연금 기금 운용 본부가 올해 6월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. 기준도 중요한데 국민연금 기금의 수익률이 7.49%로 잠정 집계됐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. 지난해 전체 수익률은 한 9.7%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는 낮습니다. 그런데 최근 5년간으로 펼쳐본다면 7.19% 정도였는데 이보다는 높은 성과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국내와 해외 주식 부분이 특히 괜찮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. 그리고 기금 적립금 규모는 또 궁금하실 텐데 이게 900조 원을 네. 예, 돌파를 했습니다. 지난해 말과 비교를 했을 때 74조 이상이 뛴 건데요. 그래서 한 908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올해 상반기 동안 자산군별 이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앞서서도 약간 탑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네. 좀 순위별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첫 번째 보면은 해외 주식이 가장 수익률이 괜찮게 나왔던 흐름들이 있는데 17% 이상 수익률을 좀 기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이 15.59%, 그다음에 대체 투자 해외 채권, 국내 채권은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. 네. 네, 이 부분 좀 각각 집계가 됐습니다. 국민연금 쪽에서는 이렇게 내다봤는데 운용 규모가요. 이 내년은 1000조 넘을 것이다. 이렇게 좀 바라봤으니까 이 부분도 좀 참고해 보십시오. 주식 투자한 거 보니까 해외 주식 쪽이 훨씬 수익률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네. 국민연금이 운용했던 해외 주식 수익률이 앞서 살펴보셨듯이 17%를 기록을 했고요. 또 국내 주식이 역시 15% 상당의 수익률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 수익률 양호했던 배경에는 국내 증시와 해외 주요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기금 전체 수익률이 상승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증시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부양책으로 자금이 좀 확대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았고 또 백신 보급이 됐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경제 회복세를 좀 점쳐볼 수 있는 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고요. 국내 채권 부분이 이 자산별 수익률로 따졌을 때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이 연초 이후 지난 5월까지는 경기 부양책에 따라서 화폐가 시중에 많이 풀렸습니다. 이에 따라서 많이 통화량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좀 촉발된 그런 경향이 있었죠. 근데 인플레이션 확대는 금리 인상의 또 요인이기도 한데 인상이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하기 때문에 또 이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. 이 이유로 인해서 5월까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요. 6월 들어서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이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서 손실폭을 어느 정도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해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2%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서 앞으로 이 해외 채권에 대한 직접 운용 비중을 늘리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. 기존에는 50에서 90% 정도로 위탁 운용을 했는데 10%씩 낮춰서 40에서 80% 정도만 위탁 운용하겠다. 나머지는 이제 직접 운용하겠다라고 밝힌 건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수익률 상승에 기여하는 부분을 또 하겠다라고 우리가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죠. 좀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보여서 좀 기대 수익률 어느 정도 높여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었습니다. 네, 우리 또 이 시간 좋아하시는 애청자시죠. 리리얼님께서 연기금 구원 투수 되어주나요? 라고 하셨는데요. 일단 이달 그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과 함께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많이 내놨고 이제 보니까 하반기 상장주들은 지금 매수한 그런 게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, 이재 기자? 네. 네. 그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연기금의 3단 변신이라는 주제로 좀 답을 구성을 해봤습니다. 네. 이것 때문에 좀 아침부터 좀 바쁜 네.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. 3단 변신. 예, 네. 첫 번째입니다. 이게 네. 상반기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올 한 해 연기금이요 20조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가로막는 주 범인으로 밉상이라는 얘기가 그랬죠? 좀 나오기도 네. 했던 게 사실
현실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시청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.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나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지수가 올라가게 됐는데 국내 주식 비중이 한계치 이 담아야 하는 비중이 있거든요. 그런데 거의 꽉꽉 차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샀던 종목들을 팔 수밖에 없었다. 이런 부분에서 예,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변신은 이제 6월 이후입니다. 그러니까 최근 3개월 내 연기금이 매수한 흐름 그리고 매도한 패턴을 빌어서 시장 특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3개월 내 연기금이 이제 매수한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.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정리를 해봤거든요.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코스피 보시면 뭐 카카오뱅크, 크래프톤, 삼성 바이오로직스, 하이브, 삼성 SDI 뭐 등등등 또 코덱스 200 눈에 띄고요. 이런 부분을 좀 매수했고 옆에 코스닥은 카카오게임즈, 레고캔바이오, LNF, 천보, ST팜 뭐 이런 종목들 보입니다.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딱 느낌이 오는 게 아, 지수 플레이가 아닌 패시브가 아닌 액티브형을 선택을 했구나. 이걸 좀 알 수가 있거든요. 국민연금의 방향성을 알 수가 있는데 혹시나 해서 이걸 반대로 매도를 그동안 했던 종목들을 좀 찾아봤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다 다를까 보니까 3개월간 매도한 매도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위였습니다. 네. 그리고 포스코, 현대차, SK하이닉스 등이 매도 종목 상위에 포진을 해 있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패시브 펀드 등에 묶어있는 시총 큰 종목들이 다수였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. 이를 봐도 지수 플레이, 그러니까 패시브 전략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요. 최근 3개월 내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 코덱스 200을 제외하면은 대형주를 뭐 담은 게 별로 없었다.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순매수 상위 종목들 제가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그리고 표에 보셨다시피 ESG 등을 포함한 신성장 종목들이 대거로 좀 담기 흐름들이 있었고 왜냐하면 네. 이제 정부 정책이 ESG 이게 트렌드이다 보니까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장착한 기업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거 포진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보였잖아요. 그러니까요. 이 부분도 네.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. 이제는 이제 세 번째 연기금 3단 변신으로 해서 지금 이 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사실 이제 지수 조정이 커진 이번 주 좀 뜨악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이제 변화가 생긴 게 대수, 대금 그리고 수량 기준으로 현재 모두 배수로 이제 반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. 일부분으로 이제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올해 연기금의 궤적을 이렇게 추적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자면 하반기에는요. 만약에 이제 지수가 더 빠질 경우 이 시나리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는 패시브 유입을 조금은 기대해봐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시총 상위 대형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가 매수 줍줍이라고 표현하잖아요. 네. 네, 이 부분 좀 괜찮을 수 있다. 그런데 이거는 개인의 매도와 좀 동반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참고로 해보시고요. 또 ESG 펀드의 공략 대상 종목도 좀 말씀드리면 네. 개별 종목보다는 EFT 비중이 좀 높은 대형주로 좀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수가 밀리게 되면 대형주 재편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만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이랬을 경우에는 여전히 무언가 알파를 노리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 액티브 플레이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시나리오를 잘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정부가 연초에 연기금 쪽에 대해서 많은 좀 얘기를 해서 이게 투자 전략 리포트로 많이 나왔는데요. 국내 주식 투자 범위를 다변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사실상 발표를 했습니다. 이때 이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비중 확대에 대한 뭐 기대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리포트가 신한금융 투자에서 나왔거든요. 네. 연기금 중형주 유니버스 확대 기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.